포항에 계신 여기 별상동자 선생님, 요 별상동자라는 명패를 받게 되신 스토리라고 하죠. 요 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근데 그 스토리는 뭐 따로 특이하게 뭐가 있어서기보다는 그냥 이게 일반 사람들로 살았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게 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이런 말이 있듯이 그게 또 제가 받아야 될 시기였으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받게 된 이유가 네. 이제 제가 일반인이었을 텐데 네. 때인데 이제 저도 모르게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말문으로 네.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저도 뭐 할아버지들의 세계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이제 뭐 동자 선녀 씨가 먼저 네,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. 별상이라는 게 뭐 네. 의미가 있어요. 뭐 그 앞에 보면 명사라고 하잖아요. 이 명사 별상이라는 게 특별한 뭐 의미가 있으신 건지.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 신임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뭐가 뭐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오신 분이시니까 위에서 이제 저기 위에서 뭐 하시는 역할을 오신 분이니까 그냥 예. 근데 이게 좋아요. 예. 네. 그리고 이제 누군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. 뭐 부모님이 있듯이 형제지간이 있듯이 이렇게 있듯이 뭐 저한테 할아버지 계시고 또 우리 동자 선녀씨 계시니까 누군가가 또 지켜준다는 의미도 되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살아있는 사람 뭐 이런 말은 조금 뭐한데 가족보다 뭐 진짜 뭐 부모보다 형제보다. 오히려 더 절실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시니까 그게 제일 좋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좀 맑아지는 거 항상 예 네. 네, 항상 맑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볼 때마다 아,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막 이렇게 이게 필름처럼 착착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해서도 더 좋고 예. 네. 그런 것 같아요. 보면은 이제 여기 손님들이 뭐 소개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손님들이 이제 오시다 보면은 이제 뭐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그런 상담 내용이 있으신지 그래서 기억에 남는 분들 그러니까 가장 퍼펙트하게 기억이 남았던 거는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아 그 어떤 이제 30대 초반 아가씨인데 이제 집에 이제 어머니 지키게 하면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한 해 신년 운세를 본다고 왔는데 이제 거기 아가씨 돌아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보통 점사를 이렇게 보면 부채를 들고 방송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. 갑자기 이 아버지가 실린 거예요. 예, 네, 그래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분은 다 이제 조상님이라고는 하는데 네. 이제 어릴 때 돌아가셨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안 되셔서 이제 뭐 할 말이 있으셔서 이제 오신 건가 봐요.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말문으로 그러니까는 뭐 자식 좀 살려달라고 막 울고 혼났어요. 눈물, 콧물에 완전 범벅이 돼가지고. 그래갖고 이제 신년 운세를 보면서 뭐 이건 이렇다, 예를 들어 뭐 저건 저렇다, 뭐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해드렸는데,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를 가게 되면 그분이 또 어디 이제 놀러를 가시는 그런 방향에서 여름인지라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뭐 쾅쾅 두 번을 박으니 이제 뭐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
그리고 이제 여행을 갔겠죠, 여름이라. 갔다 오는 길에 정말 뭐 가드레인 받고 여기 받고 진짜 두 번을 박아서 팔 기부스를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. 예, 네, 그래서 이제 바로 날 잡고 이제 그쪽 뭐 아버지 그리고 뭐 그쪽에 조상인데 이제 뭐 좋은 데다 보내도 이제 그런 일을 했죠.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고 뭐 금전 부분에서도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가 없지는 않았어요. 많이 벌기도 조금 벌은 기억이 나고. 휴가실 때 보면은 네. 휴가실 때도 뭐 조심해야 될뭐 사유들이 있다고 얘기들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렇겠죠. 아무래도 자기 수가 안 좋고 자기 운이 또안 좋으라 치면은 왜뭐 우리 왜 재수 없다 이러잖아요. 길 가다가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랬듯이 자기 수가 또안 될라 하면 안 좋을라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.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때도 웬만하면 뭐 어디 가서 뭐좀뭐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좀 찝찝하다면 물어보시던가 뭐 이런 쪽으로 맹신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하면 어느 정도는 뭐 알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갈라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죠. 긴장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. 긴장이 되죠. 아니면 뒤에 누구 편하게 계셔도 돼요. 막 어차피 굳이 뭐 이렇게 카메라에 안 보셔도 되니까 계시면 어차피 긴장을 풀겸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.